리딩버디 1 6-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초록색 형광펜과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해 나왔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일시정지하고 필요한 내용들,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꼭 필기하고 해설 숙제 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자, 먼저 쭉 볼까요? Okay, story 2. Amy loves inline skating. Amy가 엄청 좋아한다. Inline skate 타는 것을. She skates very well. 그녀가 스케이트를 탄다. 매우 잘. She runs very far. 그녀가 달려간다. 매우 멀리. She jumps. 그녀가 점프한다. Very high. She passes everyone very quickly. 그녀가 지나간다. 모든 사람들을 매우 빠르게. 이 친구 이름이 에이미인가봐요. 그쵸. 에이미의 모습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미 loves. 그 다음 부분 볼까요? 오, 뭐 사고 났나 보네요. But, crash. 그러나 꽝. 그러나 충돌했네요. She falls down. 그녀가 넘어진다. 뭐, fall down의 뜻은 아래로 내려가다. 아래로 떨어진다인데 이렇게 해서 뭐 떨어진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녀가 떨어진다 또는 넘어진다. She goes. 그녀가 간다.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간대요. 다쳐서 병원에 갔죠. She says goodbye to her inline skates. 그녀가 이게 말한다, say의 뜻은 말하는데 say goodbye 이렇게 해서 뭐 작별 인사한다 하면 되겠네요. 작별 인사한다. To her inline skate. 그녀의 inline skate에게. To는 누구누구로 뭐뭐에게 이런 뜻이니까 그녀의 inline skate에게 says goodbye. 작별 인사를 한다. 오케이. 오, 다쳐가지고 작별 인사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자, 먼저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한 것들 전부 다 누가다에 누가다. 그녀가 사랑, 에이미가 사랑한다.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 그녀가 달려간다. 그녀가 뛰어오른다. 그녀가 지나간다. 이거 전부 다 누가다이죠. 누가다. 오케이. 그래서 love, love 하면 사랑하다죠. 사랑하다 하다시고 스케이트, 스케이트, 스케이트 타다란 뜻으로 쓰일 수 있죠. 스케이트 타다니까 또 하다시고 run, 달리다죠? 또 하다시, jump, 점프하다, 하다시, pass, 지나가다. 그녀가 지나간다, 전부 다 하다시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She falls down, fall, 떨어진다, 아래로 넘어진다 하면 되겠고, 이게 떨어지다, 니까 또 하다시, go, 가다죠? 가다니까 또 하다시, say, 말하다죠? say, 말하다. 말하다니까 다 하다시. 그래서 여기도 또 그녀가 넘어진다, 그녀가 간다, 그녀가 말한다, 안녕이라고 말한다, 작별 인사한다. 자, 그래서 이거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뭐 한다 해서 전부 다 여기엔 전부 다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 전부 다 S나 ES가 붙어있죠. 원래 말하다는 say인데 그냥 say가 아니고 says.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 전부 하다시 속에 전부 다 여기에 fall도 그렇고 go도 그렇고 say도 그렇고 전부 다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여기도 love 사랑하다인데 또 여기도 또 does 들어가 있고 또 여기도 does 여기 전부 다 하다 뭐뭐 하다라는 말 속에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끝에 s나 또는 es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s나 es가 붙어 있는 하다시 끝에 S나 ES가 붙어있는데 이거 전부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얘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very well의 뜻이 매우 잘이죠. 매우 잘. very far는 매우 멀리, 매우 멀리. very high는 매우 높이. very quickly 매우 빠르게. 자,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한 건 전부 다 어찌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시, 어찌시. 자, 요 문장 보면 she skates,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 어찌 탄다, 어찌, 매우 잘. 이게 매우 very well의 뜻이 매우 잘이고 어찌 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very far도 매우 멀리니까 이것도 또 어찌시예요. 어찌. 자, 이 문장 she runs very far의 뜻은 그녀가 달려간다, 매우 멀리라는 뜻인데
very far의 뜻이 매우 멀리란 뜻이니까 어찌 달려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거 very high도 또 매우 높이란 뜻이니까 또 어찌시에요, 어찌. She jumps very high의 뜻이 그녀가 매우 높이 뛰어오른다라는 뜻인데 뛰어오르긴 뛰어오르는데 어찌 뛰어오른다? 매우 높이 뛰어오른다. 그 다음에 여기에 very quickly의 뜻또 매우 빠르게란 뜻이죠. 매우 빠르게. 이것도 또 어찌시에요, 어찌. 그러니까 그녀가 지나가는데 어찌 지나간다?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매우 높이 뛰어오른다. 매우 멀리 달려간다. 매우 잘 스케이트를 탄다. 또 여기도 down 이것도 또 어찌시에요? down의 뜻이 아래로 이런 뜻인데요. 아래로란 뜻인데 she falls down의 뜻이 그녀가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아래로 떨어진다. 그래서 어찌 떨어진다? 아래로 떨어진다. 다음 to the hospital은 병원으로란 뜻이죠. 병원으로. 병원으로라는 말은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것도 어찌시에요. 어찌시. 그녀가 간다. 어디로 간다? 병원으로. 이런 것들 어찌시에 대해서도 쭉 살펴보겠어요. 자, 그러면 필기. 지금 나오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도 다 필기하세요. 자, 봅시다. 먼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 저 6-1에서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더 복습합니다. 자, 그녀가 매우 멀리 달려간다라는 말할 건데요. 그러면 누가 그녀가 뭐 한다? 달린다. 요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누가다라 그러죠. 누가다? 누가 그녀가 뭐 한다? 달린다. 그러면 이 표현 영어로 하고 싶으면 누가다? 잠시만요. 누가다? She가 runs 한다. 원래 달리다는 run이죠. 근데 he, she, it이죠. he, she, it이 뭐뭐 한다. 어떤 여자 한 명, 어떤 남자 한 명,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이럴 때 뭐, 그런 뭐, it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것이 달린다. it runs. 뭐, 그녀가 달린다도 마찬가지. she runs. 이렇게 달리다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려서 안 보이고 이렇게 s만 보이죠. She runs very far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very far란 대답 듣고 싶어요. very far. very far는 매우 멀리란 뜻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very fa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very fa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달립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how 하고 그다음에 이 속에 숨어 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Does she run?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how does she run? 어떻게 그녀가 달리니? Does she run의 뜻은 묻는 말이니까 그녀가 달리니 이런 뜻이죠. How는 어떻게란 뜻이고요. How does she run? 했더니 대답하는 말 she runs. 그녀가 달린다.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very far. 어떻게 매우 멀리. 맞습니까? 이렇게 하다시 있는 문장 묻고 답할 수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녀가 매우 멀리 달리지 않는다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응용할 거예요. 엄마야? 그대로. 자, 그대로 하면 지금은 그녀가 달린다죠. 그녀가 달린다. 매우 멀리 이런 뜻인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그녀가 달린다라는 표현인데 그녀가 달린다라는 표현인데 달리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 영어에서 not을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not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랑 not이랑 합쳐져서 여기 does가 일로 오죠. does not run 하면 달리지 않는다고요. does not은 줄여서 doesn't run 이렇게 하면 그녀가 달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달린다, she runs. 그녀가 달리니 Does she run? Does가 앞으로 나왔죠? 그녀가 달린다. She runs. 그녀가 달리니. Does she run? 그 다음에 그녀가 달리지 않는다는 She doesn't run. 이렇게 하면 달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 Amy가 점프한다. 매우 높이. 그러면 Amy. 그 다음에 점프한다. Jum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속에 지금 요대로 이 점프 그대로 만약에 사용한다면 지금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냐? 두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 두는 숨어 있으면 전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여자 한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엔 더즈가 숨어 있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S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She jumps. 뭐 에이미로 바꿔도 똑같죠. Amy jumps. 그다음에 very high 이렇게 하면 에이미가 매우 높이 점프한다란 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우 높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매우 높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매우 높이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에 에이미가 점프한다. 에이미가 점프한다를 에이미가 점프하니라고 묻는 말로 바꾸면 에이미가 어떻게 점프하는지 물을 수 있게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까랑 똑같죠? How 한 다음에 뭐 요거 가져와서 응용해 볼까요? 자, 이건 에이미가 점프한다죠. 근데 점프하니 하려고 그러면 이 속에 숨어있던 더즈가 에이미 앞으로 와서 How does Amy jump?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에이미가 점프하는지 묻는 말이 되는 거겠죠. How does Amy jump?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점프하는지 물어봤더니 어떻게? 라고 물었더니 매우 높이고요. 영어로는 how라고 물었더니 very high.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걸 보고 어찌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었죠, 이거? 이런 걸 보고 어찌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이미가 점프한다는 에이미 점스, 여기 더즈가 숨어있고, 에이미가 점프한다, 에이미 점스를 에이미가 점프하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더즈가 앞으로 나와서 더즈가 앞으로 나와서 더즈 에이미 점프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에이미가 높이 점프하지 않는다 해볼까요? 그렇죠. 매우 높이 점프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고 싶으면 요거 그대로 응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에이미가 점프한다죠. 그럼 점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숨어있던 더즈가 not하고 합쳐지죠? 그래서 여기에 doesn't jump 하면 점프하지 않는다. Amy doesn't jump very high.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녀가 모든 사람들을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모든 사람들, everyone. 그렇죠? 그 다음에 매우 빠르게, very quickly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엔 그는 지나간다 해볼 거예요. 그는 지나간다. 본문에는 그녀가 지나간다고 돼 있지만, he 그 다음에 지나가다 패스죠. 그렇죠. 이게 지나가다라는 하다시야. 그러면 이제 두가 들어 있으면 두가 이렇게 숨어 있 하다시니까 두가 숨어 있으면 모습이 그대로 사용되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he나 she나 it이죠. 누가다 부분에 그가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이 속에는 does가 숨어 있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s나 es, s 소리 뒤엔 es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가 지나간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 everyone. 그다음에 very quickly 이렇게 하면 그가 지나갑니다. 이게 누가다 부분이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does가 지금은 숨어 있는 하다시 문장입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does. 모든 사람들을 매우 빠르게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번엔 묻는 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누구를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빠르게 지나가니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럼 묻고 답하기 한번 만들어 보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는 who죠, wh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를 who, 아이고야, who 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지나간다가 he passes죠. 그가 지나간다. He passes. 뭐 얘를 그가 지나가니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요렇게 가겠죠. 그래서 Who does he pass? 한 다음에 very quickly. 누구를 엄청 빠르게 지나가니? 이런 말이 만들어졌네요. Who. 누구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란 말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who가 돼서 everyone이 궁금하니까 who가 됐고요. 그가 지나간다. He passes. 그가
그가 지나가니 여기 소개해드려 있던 does가 he 앞으로 와서 does he pass who does he pass very quickly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지나가지 않는다. 여기다가 이제 또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가 지나간다는 he passes 였는데 그가 지나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not하고 합쳐서 뭐가 되겠어요? doesn't 되겠죠? he doesn't pass everyone very quickly 하면 지나가지 않는다. 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oes인 경우에 누가 뭐뭐 한다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he passes 그 다음 묻고 싶을 때는 does he pass 이 소개되어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묻는 말 does he pass 그 다음에 지나가지 않는다는 he doesn't pass 이 소개되어 있던 does하고 not이 합쳐져서 doesn't가 되고 그 다음에 pass는 원래 모습으로 doesn't pass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제임스가 넘어진다 해볼까요? 넘어지다가 먼저 써보면 fall down이었죠? fall down이 이게 넘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넘어진다 이럴 때는 I fall down 이러면 돼요. I fall down 아 누가 다 부분에 내가 뭐뭐 한다 I가 뭐뭐 한다 할 때는 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fall 속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으면 두가 fall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대로 모습이 안 바뀌죠. 근데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제임스가 넘어지니까 제임스고 제임스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렇죠? 그럼 이 속에 뭐가 숨 fall 속에 does가 숨어 있고 그럼 이렇게 s가 그가 넘어진다 he falls 제임스가 넘어진다 제임스 falls down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임스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이 속에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es가 숨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넘어지니 라고 묻고 싶어요. 제임스가 넘어지니 라고 묻고 싶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볼까요? 오케이. 제임스가 넘어진다 그대로 가지고 옵시다. 그쵸? 제임스가 넘어진다가 제임스 fall down, falls down 이었어요. 그럼 넘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제임스 앞으로 오겠죠? 그러면 does James fall down 이렇게 물어보면 뭐하고 똑같냐? does he fall down 그러니까 만약에 그는 넘어지니 였으면 does he fall down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제임스는 어떤 남자니까 이걸 제임스로 아이고 제임스로 이렇게 바꿔도 does James fall down? does he fall down? 하고 똑같은 규칙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does he fall down?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임스가 넘어지지 않는다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임스가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 뭐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바꿔주면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제임스가 넘어진다 제임스 falls 제임스가 떨어진다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죠? 그럼 does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not이 있을 텐데 이게 does not fall down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줄여서 doesn't fall down 이렇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랑 not이 합쳐지고 있죠? 그래서 doesn't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fall은 그대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죠. James doesn't fall down. 넘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이 거기에 간다 해볼까요? 그것이 거기에 간다. 그러면 누가 다를 붙여야 되니까 그것이 간다라는 표현 먼저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이시고 가다는 go죠. 그러면 이게 하다시야 그치? 근데 go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네가 간다 이런 거 그렇으면 그냥 you go 하면 돼요. 왜냐면 이 속에 두가 들어있을 테니까 he, she, it이 아니고 you잖아요. 만약에 또 그들이 간다 하고 싶을 때도 they go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들이 간다 였으면 they go야. 근데 여기에 그것이니까 it이고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야 된다? does가 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it goes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간다. 그것이 간다. 누가 다 그것이 간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there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It goes there. 그것이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라는 대답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는 영어로 where에요. where
거기에라는 말은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는 where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니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 where 하겠죠? where. 그다음에 뭐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응용해 볼까요? 자, 지금은 그것이 간다예요. 그것이 간다죠. It goes죠.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던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where does it go? 하면 그게 어디 갑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겠죠. Where does it go? 그것은 어디로 가요?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인데 지금 문장의 시작이 아니니까 다시 소문자로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Where does it go? 그거 어디로 가요? Where does it go? 그러니까 where 어디로? 그다음에 그것이 가니? Does it go?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할 때는 다시 does가 go 속으로 들어가서 does it go가 it goes 그것이 간다 그다음에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거기로 there it goes there where does it go? it goes there 그다음에 그것은 거기 가지 않는다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 그대로 그것이 간다 라는 말 응용해서 그것이 간다 it goes 그럼 가지 않는다 할 때는 does랑 not이랑 합치겠죠? 그래서 it doesn't go there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간다 it goes 그것이 가니 does it go 그것이 가지 않는다 it doesn't go 이렇게 그것이 간다 누가다 it goes 그것이 가니 does it go 그것이 가지 않는다 it doesn't go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좀 다르게 나는 거기에 간다 그러면 누가다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 나는 뭐 한다 간다 그러면 I go there 자 이번에는 he, she, it이 아니죠 I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이 속에는 두가 숨어 있으니까 모습이 그대로 I go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어디 너 어디가 하겠죠 그렇죠? 너 어디가 라고 묻고 싶으면 어디로 where 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간다 I go죠 그러면 너는 가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응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너는 가니가 아니고 나는 간다예요 그럼 일단 너는 간다는 you 거고요 아직 묻는 말 아니죠 그쵸 이건 누가 답니다 니가 간다죠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앞으로 꺼내서 do you go? where do you go? 이렇게 하면 어디 가니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간다 I go 너는 가니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고 I는 you로 바뀌어서 do you go? 그 다음에 난 거기 가지 않는다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나는 간다 응용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간다는 I go인데 나는 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고 이 속에 들어있던 do랑 not이랑 합쳐서 don't가 만들어지겠죠 I don't go 나는 가지 않는다 go가 하다시니까 안에 들어있던 do랑 합쳐서 don't go를 만들고 있죠 I don't go There. 오케이. 그다음 어찌씨에 대한 얘기 하기로 했죠. 어찌씨. 자, 어찌씨는 부사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찌씨라고 알아두면 돼요. 어찌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알아둬야 된다 했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네 가지 질문. 네 가지 질문. 언제, when, 어디, where, 어떻게, how, where, why. 그래서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어찌씨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찌씨 부사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걷는다. I walk. 그럼 누가다밖에 없네요. 이거 어찌씨 없어요. 그냥 누가다밖에 없어요. 이거 어찌씨 없네요. 나는 걷는다. 근데 예를 가지고 내가 어찌 걷는다 해볼까? 나는 천천히 걷는다 해볼까요? 난 천천히 걷는다. 그러면 똑같이 누가다는 먼저 항상 만들어 놓죠. 영어에서 시작하죠. I walk. 그 다음에 천천히는 영어로 slowly예요. slowly. I walk. 누가다? 나는 걷는다.
어찌 걷는다? 어찌 천천히 걷는다? slowly하게 걷는다. 맞습니까? 그러면 slow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어떻게 걸어가니?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아, 그는 어디로 달려가는 중이니?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는 어디로 달려가는 중이니? 그는 어디로 달려가는 중이니? 자,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들어 할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달려가는 중이다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는 어디로 달려가는 중이니 이거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달려가는 중이다를 만들고 싶으면 달리다가 run이죠. 그러면 달리는 중인 하고 싶으면 running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running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달리는 중이다를 만들고 싶으면 he's running 이렇게 하면 그는 달려가는 중이다죠. 얘가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란 어떤 시 되고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이면 어떻다. 그는 달려가는 중이다. 자, 그럼 그는 달려가는 중이다가 he's running인데 이걸 가지고 그는 어디로 달려가는 중이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어디로가 where니까 어디로라는 말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그는 달려가는 중이다를 그는 달려가는 중이니로 바꿀 예정인데요. 일단 요거를 조금 바꿔야 되겠죠. 일단 갖다 놓고. 자, 그래서 그는 달려가는 중이다인데 그는 달려가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니까 is he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어디로 달려가는 중이니 where is he running? is he be 동사 있을 때 b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니까 he is를 is he 하면 묻는 말 되는 거죠. he is를 is he 하면 이렇게 묻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he runn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공원으로 달려가는 중이다 라고 대답한다고 해볼까요? 그럼 다시 그는 달려가는 중이다 he is running 그 다음에 그 공원으로 to the park 이러면 되겠죠. he is running 그는 달려가는 중이다 he is running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달려가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써서 그는 달려가는 중이다 He's running. 그 다음에 to the park는 공원으로 란 뜻이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o the park는 공원으로 란 뜻이니까 어디 where죠. Where is he running? Is he running? He is running. Is he 하니까 묻고 있고 he is 하니까 묻지 않죠. 대답하는 말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스케이트를 어떻게 타니? 자, 그러면 그녀가 스케이트 어떻게 타니? 궁금한가 봐요. 그러면 그녀가 스케이트 타니? 는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를 그녀가 토니로 바꾸면 되는데요.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 스케이트 타다라는 하다시가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스케이트 타다라 하다시네. 그쵸? 그러면 she 자, 이 속에 스케이트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does가 숨어있으니까 she skates 이렇게 하면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묻는 말 그녀가 스케이트 타니? 하고 싶으면 이 속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does she skate 이렇게 하면 그녀가 스케이트 타니? 이게 하다시니까 하다시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더즈니까 더시 스케이트 할 거고 그러면 그녀가 스케이트 어떻게 타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는 하우니까 하우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녀가 스케이트 타니? 그녀가 스케이트 타니? 똑같은 거 이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겠네. 그쵸? How does she skate? 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그녀가 스케이트 타니? does she skate? How does she skate? 그랬더니 어떻게 탄다? 엄청 잘 찬대요. 엄청 달. 그렇죠? 그럼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 뭐 그대로 듣고 오면 되겠네. 그렇죠?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 그 다음에 매우 잘 이란 말은 very well이죠. very very 무슨 뜻이다? 매우 잘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그녀가 탄다. 스케이트 탄다. she skates.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였으니까 묻는 말에 더즈 스케이트 하면 묻는 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어디로 가니 해볼까요? 그녀가 어디로 가니. 그러면 뭐 그녀가 간다. 그녀가 가니. 한 다음에 그녀가 어디로 가니. 그러면 그녀가 간다. 누가 she가 뭐 한다. go 하고 does가 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she goes 하면 그녀가 간다. 그러면 그녀가 가니. does she go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녀가 어디로 가니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 where니까 where does she go 하면 그녀가 어디로 갑니까? where does she go? 그랬더니 아이고 그녀가 병원으로 가네. 그러면 그녀가 간다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she goes. 그다음에 그 병원으로 to the hospital 이렇게 하면 그녀가 간다.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다음에 그녀가 가니 she go 됐고요. 어디로 가 where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병원으로 to the hospital. 어디로 병원으로 where to the hospital.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전체적으로 묻고 답하기 연습. Amy loves inline skating. 그래서 에이미가 엄청 좋아한다. Amy loves가 이런 뜻이죠. 뭐 사랑한다라는 뜻인데 엄청 좋아한다라고 해도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을 해서 에이미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에이미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습니까? 에이미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서는 묻는 말은 이런 말을 만들어 보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엄청 좋아하니? 누가가 영어로 뭐였더라? Who죠, who loves in line skat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좋아하니? Who loves? 그래서 누가라고 물어봤더니 Who loves라고 물어봤더니 Amy loves.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my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does가 숨어 있고요. does가 숨어 있네요. 누가 사랑하니? Who loves? Amy가 사랑해. Amy loves.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 skates.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 매우 잘. 그럼 매우 잘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묻는 말이 어떻게 되겠다? 매우 잘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very wel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very well이 매우 잘 이란 뜻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로 시작할게요. how 하고 그 다음에 does she skate.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몰랐다면 적어두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물어봤더니 매우 잘 이라고 대답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how very well 어떻게 매우 잘이고요. 그 다음에 does she skate. 그녀가 스케이트 타니 하다시 does였으니까 does she skate? 대답은 she skates. 그다음에 she jumps very high에서 매우 높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네요, 그렇죠? 묻는 말은 그녀가 뛰어오르니 만들면 되겠고요. 그녀가 뛰어오른다, she jumps. 하다시 does네? 그러면 does를 꺼내서 does she jump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우 높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very high 매우 높이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니까 how 그다음에 does she jump 생각하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맞나요? 그래서 아이고야 뭐 이상한 게 찍혀있네. 그래서 how 어떻게 했더니 매우 높이 그리고 very high 이러고 있죠. 그다음에 그녀가 뛰어오른다 she jumps 그녀가 뛰어오르니 does she jump 하다시 더즈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모든 사람들을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해서 모든 사람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자, 요런 문말 하면 되겠죠.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영어로 who죠. 그 다음에 그녀가 지나간다 she passes.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지나가니니까 the she pass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very quickly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Who does she pass? 누구를 그녀가 지나갑니까? 했더니 Who라고 물었더니 Everyone이라고 하고요. 그녀가 지나가니 Does she pass? 그녀가 지나간다. She passes. 이렇게 묻고 답하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She goes to the hospital.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녀가 간다. To the hospital. 그 병원으로. 그럼 그 병원으로 라는 말은 어디로죠? 묻는 말. 그녀가 간다는 그녀가 가니가 되면 되겠고요. 그 병원으로는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ere 하고요. 그 다음에 does she go? She goes가 하다시 does니까 does she go?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녀가 가니. Does she go?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ays goodbye to her inline skat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네요. 그녀의 인라인 스케이트들에게. 그러면 그녀의 인라인 스케이트들, 그녀의 인라인 스케이트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묻는 말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는 무엇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누가다 그녀가 말한다 이 속에 does 들어있죠? 그녀가 말한다 그녀가 작별 인사한다 일단 데리고 와볼까요? She says goodbye는 아직 묻는 말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들어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죠? What does she say goodbye? 하고 그 다음에 요거만 궁금하다 했으니까 to는 그대로 여기 와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를 이상하게 잘못 써놨네요. What does she say goodbye to? 하면 무엇에게 작별 인사하니? 그래서 her inline skate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했고요. 그 다음에 she says goodbye. 그녀가 말한다. She says가 does she say? 하고 묻는 말. 하다시 does니까. 그럼 남아있던 to. What does she say goodbye to? 무엇에게 작별 인사하니? What does she say goodbye to? She says goodbye to her inline skat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그래서 이런 행동은 뭐예요? 점프죠, 점프. 뛰어오르는 거죠, 점프. 그 다음에 병원 가고 있네요. Emergency. 여기 Emergency라고 써있는데 Emergency. Emergency 하면 응급실 이런 뜻이에요. 응급실에 실려가네요. Go to the hospital. 그 다음에 skate, 스케이트 타고 있죠. 그 다음에 fall down, 넘어졌네요. Okay.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Amy and her inline skate죠. Amy와 그리고 그녀의 란 뜻이죠 이거. 그녀의 inline skate. 잘 탔는데 넘어지고 다쳐서 더 이상 안 탄다 그러고 있고요. Amy goes. Amy가 간다.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뭐뭐이기 때문에. She falls down이기 때문이죠. Because she falls down. 그녀가 넘어지기 때문에. In the picture. 그림 속에 Amy is walking. Amy가 걷는 중이다. Amy is skating. Amy는 스케이트 타는 중이다니까. Amy is skating 이라고 해야 되겠죠. Amy 스케이트 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다음에 필기해서 틀린 거 맞는 거 표시하고 틀린 거는 왜 틀렸다 이런 것들 써서 해설 숙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